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그럼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헐! 아니 뭔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렸어?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달렸는데 이건 솔직히 예상을 못했고요. 특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 40대 미혼 여성에 대한 편견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제 마음 불편해요. 그리고 미인들은 남자들이 가만히 두질 않는데 왜 결혼을 못했냐에 대한 뭐랄까 설문조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제 나름 답을 좀 드리자면 이래요. 너 같은 남자는 100번 치고도 절대 안 넘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또 나이 40 넘어서 결혼을 취집으로 생각한다는 이런 오판도 보이는데요. 저는요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일만 했습니다. 일. 그런 제가 결혼을 한다고 갑자기 집에서 손 놓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정신적 육체적으로 더 힘들지 않을까요? 왜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겁니까? 다만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땐 만사를 제쳐두고 오직 아이에게만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미였을 뿐이라고요. 놀고 먹겠다가 아닙니다.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두 채에서 매달 150만원 정도의 월세, 즉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니까 굳이 출산과 육아를 할 땐 일을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뜻이었다고요. 뭔 상상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부수입은 제 평균 월급에 넣지 않은 금액이고요. 월급은 500 따로예요. 부동산 4억이라고 표현한 거, 이거는 제가 구입 시점에 투자한 금액이고 하나는 10년, 하나는 3년 됐는데 이 부동산의 현재 시세는 반영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돈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시길래 추가로 정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참 기가 막혀. 지난 본문에서 제가 결혼하겠다는 이상형이 월천을 벌어야 한다 이런 조건은 쓴 적도 없는데 도대체 왜들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1000만 원이 왜 나와? 어? 앞으로 100세 시대 아닙니까? 아직 인생의 절반도 안 살았는데 지금 당장의 직장과 안정된 생활이 그 긴 나머지 50년 이상의 평생을 전부 다 보장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그래요. 우리 세대는 죽을 때까지 돈보다는 즐거운 삶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될지도 모르는 건데 굳이 지나간 학벌이나 스펙 이런 거 따질 생각 없어요. 저도 그저 마음을 맞춰서 오늘과 내일을 잘 살면 되는 건데 그 때문에 몇몇 분들이 지적을 했죠. 저는요 돌싱도 충분히 고려를 했었고 실제로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만나는 남자들 중에 독신이 있다고요. 소개받은 사람. 너무 늦은 나이다. 너는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안 드냐? 그냥 혼자 입양해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게 어떠냐? 등등등. 이런 의견 주신 분들께 미리 대답, 이야기를 하자면 아이가 제 아이로 태어나준 거 이게 엄청나게 고마운 만큼 저는요 남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하며 키울 자신이 있고요. 또 아이라는 게 엄마 혼자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아빠의 사랑도 함께 줄 수 있기를, 그걸 받을 수 있기를, 그게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되길 바라는 거라고요. 내가 지금 뭐 남자 보겠다는 거야? 어? 그리고 이미 출산이 힘들다는 분들께도 한마디 하겠어요. 저도 제가 빠르다 생각 안 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서둘러 가정을 꾸려보려고 도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도 뭐 염려는 고마워요. 또 아파트에 대한 말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건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동안 이 남자가 어떻게 살아왔나를 짧은 시간에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세워둔 것뿐이지 뭐 이상한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뭔 소리들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제일 많이 달린 댓글들을 종합해보면 그 내용이 결국 제가 바라는 남성은 이미 여기에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떡줄 사람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너 혼자 기준을 세우고 사람을 고르고 있다. 이거네요. 맞죠?
나 근데 이 말도 웃겨. 아니, 세상은 넓고 사람은 남녀 딱두 종류의 인간뿐인데 이 넓은 세상에 제가 원하는 제짝 한명 없겠냐고요. 열심히 잘 찾아볼게요. 어딘가 있겠지. 그런데 또왜 굳이 여기에 글을 올렸냐라고 하실 분들께 또 말씀드립니다. 제 마지막 질문 중에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마음을 열수 있을까라고 여쭤봤어요. 저랑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처럼 확신이 들지 않았고, 계속 조건이 어울리나? 앞으로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서 글을 올린 건데, 그래요. 여기 글 읽어보면 그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네요. 맞아요. 내가 나쁜 년이야. 모쪼록 주신 조언 감사히 받아들이겠으며 앞으로도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들로 인해서 정신이 번쩍 들긴 했어요. 남자들 그래봤자 다 거기서 거기고 그놈이 그놈이다. 그냥 대충 그만 정하자 이렇게 생각을 할 뻔했는데 여러분 덕분에 진짜 더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이 순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40대 미혼 여성분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직 연을 못 만나서 앓는 진통이니까 아래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조급해하지 말고 함께 했을 때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이 나타날 때까지 존버. 열심히 살아봐요, 우리. 그럼 진짜로 안녕. 파이팅입니다. 살짝 삐딱해진 쓴이입니다. 댓글 1번 추가글 쓴거 보니까 더 어처구니가 없네. 님아, 세상 물정을 좀 깨닫고 싶으면 결정사위 등록부터 해보세요. 그 나이에 재산 그 정도 모은 걸로 좋은 평가를 받을지 몰라도 나이로 다 깎아먹는다니까요. 그게 현실이라고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먼저 이렇게 먼저 잣대를 들이댔으니까 어? 님도 비슷한 잣대로 평가받는 건데 왜 이렇게 화가 난 거냐고. 2번 추가글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서 참나. 사람들은 지금 40대 노처녀에 대한 편견을 가진 게 아니고 결혼 시장에 대한 냉정한 평가로 충고를 해준 거요. 결혼 시장도 엄연히 시장이고 수요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다. 즉, 40대 노처녀를 찾는 능력 있는 남자는 거의 없다는 거지. 또 반대로 40대 능력 있는 남자를 찾는 젊은 여자는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당연히 40대 노총각과 노처녀의 평가는 다른 거라고. 40대 여자를 보는 남자들을 탓할 게 아니라, 능력만 있으면 나이는 많아도 된다는 여자들이 문제인 거요. 그러니까 너도 남자를 탓하지 말고 여자들을 탓해라, 이거요! 40대, 서울의 자가로 아파트를 가진 남자가 비슷한 40대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살림도 반반하고 임신을 하면은 홀벌이로 늙은 마누라의 애 새끼까지 먹여 살려라. 미친. 그런 그지 같은 짓 하려고 남자가 그 나이까지, 존버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열심히 살아왔을까? 그런 남자한테는 돈! 이거 진짜 하나도 없어도 돼, 여자한테. 왜? 내가 얼마든지 먹여 살릴 수 있는 거니까. 대신, 그저 젊고, 이쁜 20대 혹은 30대 초반의 여자가 내 새끼 낳아주고 살림을 해주면 되는 건데, 뭐? 40대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공동 살림에 육아에 늙은 마누라 먹여 살리라고? 깔깔깔깔깔. 야, 이 미련한 여자야. 내 장담하는데, 그런 미친놈은 이 지구상에 단한 명도 없다. 어디 영화나 드라마에나 나오는 거지. 작작 봐라. 뭐? 열심히 찾는다고? 그래! 그럼 열심히 한번 찾아봐. 파이팅! 근데 아마 아주 샅샅이 찾아야 될 거다. 태양계 전체를. 아이고, 아파. 3번. 현실적으로 너무 안타깝고 슬픈 사연이야. 월급 500 이상에 자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리고 다른 거 없이 그저 본인과 비슷한 수준의 45세 이하의 남자를 찾는 건데, 쓰니와 비슷한 조건의 남자는 조금 더 어리고 예쁜 여자를 선호하고, 혹은 뭐, 유부남 아니면 뭐, 진행형이고, 힘내요, 쓰니. 그냥 동호회 같은 데 한번 나가보세요. 이상한 데 말고, 쓰니가 타고 다니는 차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동호회 같은 곳이요. 그러면 뭐, 생활 수준 비슷한 하거나 대화가 잘 통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너무 웃기는 게 내가 아는 40대 초반 여자들 말이야. 백이면 백 전부 다 지가 어느 정도 이쁜 줄 알더라고. 한 번은 내가 알고 지내는 미혼 언니가 지가 집으로
소개를 받은 같은 40대 남자가 자기를 보면 맨날 웃는다면서 하긴 내가 이 나이치고 이쁘긴 하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대놓고. 그래서 나는 속으로 토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들 이렇게 되는 거야. 추각을 장난하나? 노산의 난임이랍시고 좋은 거 비싼 거 다 사담에게 가며 비 맞추고 사느니 그냥 대충 혼전임신 한 방이 빽빽하지. 님 나이에 돈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집안일을 아예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못하는 거 이거는 중대하자입니다. 찾긴 뭘 찾아. 그게 찾는다고 찾아질 것 같냐? 그리고 사람 쓸 때 쓰더라도 본인도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뭘 안 묻게 곱게 큰 처자들도 사회생활 다 하고 자기 혼자 자취하면서 살림새끼를 키울 때 여자는 나이만 먹었구만. 6번. 야, 이 아줌마 정신승리 가열차게도 한다 진짜. 그러니까 나도 여자지만 이 언니 정신승리하는 거 진짜 애잔하다. 니마 그래요. 100세시대 맞는데 그럼 뭐해. 50부터 아프기 시작하면 님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거는 40대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아니라고. 그냥 다 그때 되면 아파. 8번. 아니 왜들 이렇게 씩씩거리고 있어? 쓰니 정도면 열심히 살았구만. 지들도 결혼할 때 다 제 것 했으면서 나이 가지고 그것도 같은 여자들끼리 엄청나게 후려치고 있네. 좋은 놈 잘 찾아봐요. 어디 있을 거야. 근데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9번. 추각을 보고 더 충격받았네. 아니 본인도 아직 아파트가 없는데 남자 자격은 인서울 아파트? 님 혹시 또라이세요? 그 건물 도체가 아파트가 아니고 무슨 뭐 조그만 상가 같은 건가 봅니다. 그래요. 쓰니 마음 저도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 내가 하는 말은 끝까지 그런 남자를 찾기보다는 이제라도 마음을 좀 내려놓고 현실과 조금은 타협하는 걸 권장한다 이겁니다. 결국 쓰니만 다칠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걱정돼가지고 하는 말이라고요. 아까 그... 보통 댓글이 그래요. 40대 넘어가지고 뭐 아파트 서울에 아파트 있고 능력 있는 남자라면은 뭐 30대 초반 정도를 원한다. 이런 말이 많았죠. 그리고 이거를 꼭 남자한테만 빗댄 건 아니고 쓰니한테도 그런 추천을 했어요. 돈 잘 버는 남자 만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도 나이 어리고 능력 없는 애들 만나라. 근데 그건 또 죽어도 싫은가 봅니다. 아무튼 뭐 열심히 찾아보길 바랍니다. 어딘가 있겠지 뭐. 화이팅! 감사합니다.